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3월 22일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한 주간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제시하는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7.44% 상승, 코스닥 9.20% 상승으로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출회되면서 투매 물량들 전전일이죠. 너무 상당히 낙폭 컸었는데 시장이 일단 통화스왑에 대해서는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상 한번 챙겨보자면요, 1300원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했던 상승했던 환율이 통화스왑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다행이죠. 통화가 환율이 빨리 밑으로 좀 1200원대라도 초반이라도 밑으로 빨리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미국 시장 또 낙폭 크게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존스 4.55% 하락, 나스닥도 3.79% 하락했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3.10%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유럽은 미국보다 빨리 뭐 종료해서 그렇습니까? 3.70%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전일 아시아권이 먼저 반등에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도 춘절 이후에 재개했던 낙폭 컸던 저점 부위를 깨는 듯 했으나 빠르게 반등 시도 놓은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전일 마감됐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 보시면 우리나라 선물 옵션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2.57% 하락했고요. 미국이 강하게 빠지니 같이 좀 빠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크루드오일, 오일이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23% 빠졌다가 그 다음날 23% 올라왔다가 전일 결국은 또 8%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전일 이렇게 오일이 반등 조짐을 보이니 조금 시장에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같이 빠지고 미국 시장도 같이 흔들리니 또 한 번 더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선물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시장이 저점을 자꾸 지키려는 시도가 나오니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무리가 미국이 하락으로 마무리 됐으니 저점, 여기 저점 권역을 지키는지 여부, 설마하니 여기 저점을 깨겠습니까? 많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전일 여기 큰 폭 하락할 때 거의 한가 인근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일은 거의 상한가 인근까지 베팅 넣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2008년도에 상황을 다시 한번 더 재현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교적 저점 부위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매수 의견도 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뭐 농심 이런 종목들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매수를 해 들어갈 때 저의 매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분할 매수를 언제 했는가 하면요, 이날 했어요. 적어도 시장이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분할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사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서 계속 사들어왔다면 여기 정도 올라가야 그죠, 평균 단가가 될 텐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추후에 다음 주 전략도 그렇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보유한 입장에서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요,
시장이 기관 외국인이 적어도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날, 양봉을 보이고 있는 날 사 들어가야지 쭉쭉쭉쭉 빠지는 날 사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포인트는 코스피는 1439 여기를 이탈한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전저점 이탈한지 여부 체크를 하시고 전저점을 잘 지켜준다면 일단은 단기 바닥을 한번 논해볼 수 있는 권역은 아닐까.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통화스왑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이 시장에서는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보자면요, 셀트리온 전일 8.9% 상승하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그래도 진단 키트 그리고 바이러스 그죠, 백신 개발 뭐 마스크 이런 쪽에 시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서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데 그죠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SK케미칼도 자회사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하게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종목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고,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삼행제 쪽에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게 보인다. 셀트리온 쪽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좀 폭락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돌았을 때 강하게 반등한다면 낙폭 축소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는 조짐을 보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매수 단가가 어디입니까? 평균 단가. 평균 단가 여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죠? 한번 치고 간다면 수익 날 수 있거든요. 여기 권역에서. 매도는 언제 하자 그랬습니까? 여기서 사 들어간 물량, 그 이전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했고, 여기서 사 들어간 물량 1.5% 정도 하락하는 거 보고 팔아 그랬습니다. 여기 당일날은 2%입니다만 그 전날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익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2%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손절한다라고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잘 따라줬다면 낙폭 다 두드려 맞지는 않는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전일 기관행 쌍크림 매수세 들어오면서 13% 강한 반등. 자, 추가 반등 한번 기대해 보고요. 5G에 관심 가지자 말씀드렸습니다. KMW 누가 뭐래도 5G의 최강자입니다. 일본향 매출 그죠 체결 소식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5G 인프라 구축으로 경기 부양 한번 해보겠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5G 쪽 관심 가지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RFHIC 마찬가지로 먼저 돌려내고 있고 HFR 정도로 관심 가지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수주 중에 경기 방어 성격을 하고 있는 음식료 종목들 중에 농심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이전부터 계속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종가 인근에 그냥 4% 땡깁니다. 그죠? 어저께 유료방에 매수 의견 드렸고요.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종목들 시장 상황에 그나마 데미지가 조금 덜하고 추세가 그나마 살아 있습니다. 자, 기관은 계속 매수해 들어옵니다. 카카오는 전일 기관 외국인 쌍클이 들어왔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자, 방콕 집에 콕 박혀 있으니 게임 많이 하고 있죠. NC소프트와 같은 게임주 중에 대장 그리고 넷마블 정도는 하반경직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 기관 외국인 쌍클이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 포착되고 있으니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와 넷마블을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 종목군들 가만 보니 그나마 코로나와 연관성이 비교적 작은 종목군들입니다. 비교적 그죠?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유가 관련되어 있는 화학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핵폭탄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없어요. 금융주라든지 그죠? 자, 어느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핀테크 인터넷 결제 관련
NHN 사이버 결제에 관심 가지자 말씀드렸고 전일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갑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 추세 돌려낸 여기 지점 인근까지 빠지니 반등 강하게 하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계속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닥터케이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는 뭐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괜찮은 종목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강하게 반등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금이 없는 분, 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전일 정도에 사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모습이죠. 기관의 우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중에서는 농심과 오리온 정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농심이 가장 좋아요. 자, SK하이닉스 시장이 돌아서야만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수급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죠? 기관의 우인 쌍끌이도 전일 이틀째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의 매수세는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간이 최근에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 받고 있는 상황이다. 5만원권 가면 일부 줄이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사들어가고 그러한 전략 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케인 가지고 있는 물량 여기 오면 47,000원 정도 오면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올라탄다면 5만원 정도에서 미련없이 청산할 겁니다. 자, 삼성전기도 급락했는데 강하게 좀 땡겨 올립니다. 11만원권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순번은 좀 떨어집니다. 추세가 조금 훼손됐기 때문에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는 한 8만원권 정도에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는 여기권 정도 오면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야, 밑에서 하면 더 좋지 않아? 일단 추세가 무너졌으니까요. 그죠? 자, 소부장 종목 중에서 넷패스, 테스나 관심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을 염두에 뒀다면 상승 전환한 초입 그리고 못 따라갔다면 눌려주는 이평선 지지하는 권역 그리고 다시 밀려도 여기 돌파된 고점 저항은 지지할 것이고 이평선 지지하는 여기 권역은 매수 포인트죠.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 잘 해 들어갔다면 또 괜찮은 포인트 잡았던 것이겠죠.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돼요. 내편에서 괜찮아서 관심 있고요. 테스나도 일단 급락했는데 한번 리바운드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 우상향이 거의 없어요.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우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동차 완전 직격탄 두드려 맞고 있고요. 조선주도 상당히 강하게 발악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박살이 났어요. 그죠? 통신주도 시원찮습니다. 자, 중국 면세점 소비 관련주 화장품 주들이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 예정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 높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가능한 분이면 모르겠으나 일단은 현재 그래도 중국 소비 면세점 관련 화장품 관련 주들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나머지 섹터는 석유화학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무너졌으니까 관심을 그쪽으로 두시기보다는 여기 뽑아놓은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관심만 가져보시고 음식료 중에 농심 그리고 인터넷 관련 카카오 네이버를 인터넷 관련이라 하기도 참 못해요. 핀테크 쪽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 확장해 나가려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반응하고요. 게임주 그리고 인터넷 결제 관련 핀테크 관련 종목군들 관심 가지시면 다음 주 전략 그렇게
세워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루 걸러 하루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니 상당히 여러분들 멘탈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지금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달라드는 상황이 아니고 홈런을 때리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만약에 매수를 잘해서 수익이 난다면 차곡차곡 짧게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챙겨 나가시는데 주력하셔라. 이렇게 강조 드리겠고,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어쩔 수 없이 빠지겠습니다만 완전 커플링 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반등하려는 조짐이 조금 포착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주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